이번에는 을보다도 못한 을로 불리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의 소식입니다.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100만 원 남짓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체국과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형태여서 위탁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주요 방침 중 하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불공정한 고용 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우체국 택배기사 최승원 씨는 벌써 2년째 양촌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늦게까지 꼬박 한 달을 일해 그가 받는 돈은 300만 원. 하지만 각종 관리비 명목에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나면 최 씨 손에 남는 돈은 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최 씨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위탁업체의 수수료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물건을 한 개 배달할 때마다 평균 9%의 업체 수수료를 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통신비도 최 씨의 몫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위탁업체를 통해 구매한 택배 차량 할부금입니다. 물류회사 통해서만 저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당하게 2,5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의 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일을 하려면. 이게 2,5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5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500을 하면은 한 49주, 4년 하고도 1개월을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년 1개월 동안 이걸 우리 넣어야 되고 그동안 일을 이걸 빼도 못하게 이것 때문에 계속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고. 택배 번호판 대여료도 위탁업체에 매달 17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80에서 110만 원 사이인 거죠. 최저임금이 지금 5,580원에 갖고 한 달로 치면은 그거 풀로 하면은 114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이게 힘들게 새벽 5시에 나와갖고 일하면서 하루도 몇 번씩 뭐 수십 번씩 올라가요.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하는데 막 밤 늦을 때는 막 11시까지 10시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노동이고 엄청 고노동인데. 현재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개별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위탁업체가 택배기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택배기사는 1,800여 명에 이릅니다. 위탁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충주에 있는 한 중간 위탁업체의 영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농가가 딸린 가정집입니다. 충주지사가 있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 곳인데 네. 여기 이라는 업체가 있는 거 맞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여기 그냥 가정집인 거죠? 네, 가정집이지요. 아, 언제부터 여기서 계속 지내셨어요? 12월 24일에서 왔어요. 그렇게 네. 가끔 보면은 우편물이 뭐 이상한 회사 이름으로 오던데? 아 그래요? 아니 모르는 게 가끔 오긴 오더라고. 무슨 회사 이름으로 오는 것 같은데? 해당 업체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정집이 어디냐면 제 친구네 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줄 수가 있고 저희한테 연락하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영업소는요. 어떤 연락되긴 사무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우체국 이나 집중국도 아니더라도 현장 관리팀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팀원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포항에 있는 또 다른 위탁업체의 영업사무소. 한 업체에 새들어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 2층에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안 나와야지 여름이라고. 이렇게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 우체국에 관리팀장을 파견하면 다달이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명목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명분이라뇨? 내가 입찰 받은 거 아닙니까? 입찰 받았으니까 그걸 갖다 내가 수수료를 갖다가 마진을 취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을 이유로 물류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정사업본부는
택배기사들의 생존권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를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죠. 경영권 침해고. 의지만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의 직접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비용의 증가 문제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게 될 파업을 경영상의 위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탁이 일부 그 경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갈 부분, 또 사실 이거는 이제 경비 플러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렇게 사회 문제 한다든지 또 일부 배달원들이 배달 거부를 해서 고객의 소포를 뭐 배달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리스크, 사회적 갈등하고 우리 배달의 안정성들의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와의 단가 협상 과정에서 항상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올해 위탁업체의 대표진과의 협상에서도 이런 일이 여지없이 일어났습니다. 업체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이제 7월 29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 거부로 간주하고 750명 전원에 대해서 해고하고 신규 인력을 뽑겠다 이런 내용을 각 우체국마다 일방적으로 이제 공고문 형태로 부착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문자 형태로 750명에게 해고 협박 문자를 보낸 거죠.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최저 임금이나 다름없는 소득 그리고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위탁업체에게 이윤을 챙겨주고 끊임없이 택배 기사들에게는 고용 불안을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 빚어지는 그 사태의 원인이기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부 진전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의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태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우정본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는 민간업체를 누르고 8년째 국가 고객 만족도 택배 분야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